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로의 또 텐텐베거 한국경제TV에서 이번에 또 시청률 2위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성원 덕분이고 앞으로도 도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은 2차전지 관련돼서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실 텐데, 자, 최근에 8월 달에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포스코만을 또 뽑아 가지고 또 이슈를 잡아봤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또 2차전지 분석을 또 해봤고, 마찬가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또 2차전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져봤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2차전지를 보면서 바닥이다, 이제는 돌아서 갈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시간적인 게좀 걸릴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사실 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이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 고문 아닌 고문이 이어지면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믿어보고 물 타보자 했던 분들은 지금 오늘 기분 좋게 또 수익을 맛보셨을 것 같고, 아유 그래도 막 그냥 울상 짓고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 조금 이상한 말 듣고 한번 물 타볼 걸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 오늘도 2차전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이 뉴스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삼성 SDI 제너럴 모터스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다고 하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주.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배터리입니다, 그죠? NCA, 고성능, 하이니켈, 어떤 배터리, 각형 배터리를 생산해 진해 GM 제너럴 모터스에 공급할 예정이다 했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 몇개 나왔어요. 이제 인디애나주, 그걸 NCA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 자, 이렇게 키워드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삼성 SDI라고 하면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자,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아니고 이제 각형 배터리 얘기가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하이니켈 배터리는 이제 수산화 리튬, 탄산화 리튬, 어떤 거? 우리가 이제 수산화 리튬, 순도가 높은, 리튬을 써야 된다, 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하이니켈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좀 궤도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많아요. 한국 제품들이 좋다. 자, 그리고 인디애나주, 이건 중요하다, 그죠? 미국 인디애나주에, 이제 공장을 짓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또한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규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겠죠.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들인데, 미국 지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미국 지도를 웬만하면 외우고 계신 분들도 대단히 많으실 것 같고, 자, 미국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추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그 미국 현재 바이든 정부의 IRA 정책에서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어나는 곳들이, 자, 여기 해안가, 요렇게. 자, 그리고 남부지역, 동부지역, 요렇게 돼요. 자, 요 지역들이 뭐냐면, 이제 풍력.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태양광. 태양광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들입니다. 일자리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요 안쪽으로, 여기 이제
여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 이쪽이 뭐라 해요? 여기가 이제 러스트 벨트, 이제 과거 낙후된 중공업지대. 근데 여기 요 지역에서 요 안쪽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요 지역이 뭐라고? 요 지역이 우리가 전기차 벨트라고, 전기차 벨트. 미국의 전기차 벨트라고. 자, 이번에 얘기 나왔던 인디애나, 인디애나 어디에요? 여기 인디애나가 여기 있어요. 인디애나. 자, 우리가 켄터키, 테니시 많이 들어보실 거고, 알리바바는 미국 현대차 기지, 자, 조지아는 기아차 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는 이제 러스트벨트입니다. 요 라인들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삼성 SDI와 제너모터스의 협력사 공장이 이제 인디애나주에 들어서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만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했죠. 우리나라 기업들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해외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봤던 그 지도와 요거를 엮어서 한번 같이 보면, 앞서 여기 미시간이잖아요. 미시간. 여기 펜실베니아하고, 요렇게. 요런 지역들에 요렇게 지금 또 배터리 공장에 대한 계획들이 있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배터리 공장에 대한 계획들이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된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전기차 프로젝트는 전 세계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 판매에 대한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기업들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도 공급은 3% 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를 채워내야 되는 것이 현재 이제 미국이 전기차에 대한 개화기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 트럼프라든지 또는 해리스에 대한 공통적인 적은 누구냐? 자,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통적은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폭넓은 분리를 주장하겠다. 중국과 엮이기 싫다. 중국과 엮이기 싫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중국의 60% 이상 고관세를 적용시켜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시키겠다. 우리 중국 싫다. 강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해리스는 뭐라고 합니까? 위험 감소와 다변화를 통한 대응하겠다. 아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 낮추겠다. 낮추겠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중국이 미국 쫓아오니까 우리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너희가 정말 돈 벌고 싶으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인들을 채용하고, 미국산 자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미국인들에 대한 득표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가 이어지면 또 지지율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바이든 정부의 IRA의 궁극적 목표는 뭐다? 바로 중국 빼고 다른 나라끼리 융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해리스는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내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화재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대한 점유율 차지는 어렵다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들의 다시 한번 더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앞서 봤던 것처럼 인디애나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바로 NCA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바로 각형 배터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배터리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각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우치형,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원통형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이제 현재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미국 내에서 앞서 봤던 것처럼 지금 현재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죠? 그리고 이제 조지아, 그리고 애리조나. 자, 이 다섯 개가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 표가 바뀌었던 곳이에요. 그죠?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곳인데, 이 지역들이 2024년도에는 해리스를 뽑을 것인가? 트럼프를 뽑을 것인가? 이 지역을 먹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죠? 미국은 50개 주의 선거인단이 간접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주를 먹으면 이 주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 우세했던 줄총다 그냥 다 넘어갑니다. 몇대 몇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주를 누가 더 많이 득표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자, 지금까지 역대 전적을 보면,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다섯 군데에 대한 투표를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이제 조지아라든지, 여기 나온 이제 조지아나 애리조나는 이제 남부 지역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남부는 공화당이 좀더 유리한 지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빼더라도 우리가 위에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 대한 득표율을 보더라도, 자, 왼쪽부터 미시간, 그리고 중간에는 펜실베니아, 그리고 오른쪽은 위스콘신인데, 어때요? 최근에 주지사 선거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엄청난 투표율을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 기록을 했어요.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고, 2014년도에 위스콘신에 승리를 했고, 2016년도에 한번 승리를 했다. 이게 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현재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형성된다. 그것은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한 지역들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특별한 러스트벨트 지역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한 수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좀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계속 공부하면서 2차전지가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다시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가에서 모아 가시면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급등을 붙였습니다. 자, 종목에다 움직임을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우선 이제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번 가죠. 자, 포스코 퓨처엠 뭐 하는 기업이에요? 바로 이제 중간 소재, 우리가 이제 전구체나 또는 이제 양극재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다, 그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인데, 자, 오늘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 오르면서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은 뭐예요?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주가는 빠지고 낙폭과대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기관이 조금만 매수가 유입되면 강하게 올릴 것이다. 자, 그 말이 적중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똑같은 이런 패턴을 보였던 기업들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였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주가는 고가 대비해서 빠졌지만 외국인들 물량은 늘어났고 기관이 조금만 매수를 하면 금방 치고 올린다. 그죠? 금방 치고 올린다. 에코프로 BMW 볼까요? 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고 대신 주가는 하락을 했고 거기에 기관이 조금만 매수를 보이면 강하게 치고 올린다. 자, 요 조건들이 성립하는 기업들이 지금 오늘 급등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급등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봤을 때 당분간 이제 2차전지가 앞으로도 좀더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자, 2023년도 7월 26일 날
2차전지가 꼭지를 치고 그때부터 주가는 꾸준하게 지금까지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올해 2024년도 8월 달에 8월 초에 반도체는 이제 빠지고 대신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바뀌면서 2000년 넘어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또한 가지 호재가 있어요. 자, 우리가 2차전지가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이제 수산화 리튬이나 또는 탄산 리튬에 대한 마진이 크게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매출이 50%가 줄었고 대신에 영업이 우리가 OP는 작년 대비 전년 대비해서 약 100분의 95% 가까이가 줄었어요. 우리가 10분의 1토막밖에 안 남았다. 그럼 엄청 큰 충격인데 이거는 10분의 1토막도 안 되는 상황이 와버렸네.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는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주가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십시오. 리튬 가격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조금, 정말 조금 반등을 어떻게 하고 있다? 서서히 붙여내고 있어요. 이제 반등을 서서히 붙여내고 있다. 자, 여기가 아직까지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는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중국과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리튬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튬 가격이 여기서보다 더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전기차는 현재 중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이 그렇게 전기차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온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리튬 가격은 어느 정도 바가닥권역에 대한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최악에 대한 상황이 결국에는 주가에서는 큰 기회로 막을 수 있다는 주식 격언이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더 우리가 상기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지금 손해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최근에 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구간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수급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라는 것도 최근에 트렌드다 보니까 좋은 모습 보이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저는 있다. 악재는 이미 선 반영이 많이 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더 바뀔 수 있는 흐름을 기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까지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함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2차전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또 업로드를 해놨고, 또 텐텐베거 시간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희망적인, 그리고 그 열정적인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현재 또 긍정적인 주가로 또 이끌고 있는 단초가 되었다고 봐요. 아직 이제 뭐 이거 오르고 뭐 우리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아직까지 하락했던 부분에 대비해서 보면 갈 길도 멀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내 대선에 대한 부분도 결정되지 않았고, 리튬 가격도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통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자리는 단연코 맞다. 그런 분석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보셨고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업데이트에 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법정별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도전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